그 독립군 사진 중에 아주 어린 학도 의병단 친구들이 사실은 독립군 사진이라고 보는데 자세히 보면 15도 안 되는 친구들이 총 들고서 이렇게 있는 사진을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어요. 시대만 잘 만났으면 죽지 않았을 진정한 청춘이었겠구나. 너무나 죽기 아까운 청춘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. 언제나 그랬니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. 정말 다행이야. 떨리네. 우정, 사랑, 동료애 뭐 이런 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모든 걸 합칠 수 있는 이타심을 좀 더 갖는 얘기 혹은 그냥 쉽게 풀면 남을 위한 삶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청춘 18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관객분들도 혹시나 잊어버렸던 청춘의 어떤 냄새들,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좀 생각이 날 수 있다고 믿거든요. 그게 아마 저희 뮤지컬 청춘 18대1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, 최종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정서겠죠.